그 요새 이 밝게 빛나는 별이 되어 비춰줄게라는 노래를 많이 갖고 오시는데 이게 노래가 굉장히 높더라고요. 그 오늘도 빛나는 너에게랑 좀 비슷한 노래인데 그 여러분들이 이거 저한테 피드백하려고 보내주시거나 이렇게 부르시는 거 보면은 그 가성 같은 소리를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소리는 아니고 제대로 된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 대부분 어떻게 부르시냐면은 수많은 별이 되어 비춰줄게 눈부시게 또 아름답게 너를 비춰줄게 매일 세월이 흐른데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널 사랑할게 영원히 너만을 빛나게 내가 비춰줄게 매일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찾아올 끝에도 너를 사랑할게 이 정도 톤만으로 부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지금 이 정도 톤도 안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. 이 정도 톤도 안 나오고 그냥 완전 그냥 거의 가성. 수많은 별이 되어 비춰줄게. 이거보다도 더 얇은 분들도 계시고. 근데 뭐 이런 소리들이 이제는 제가 말할 때다 틀리다고 말하진 않을 거예요. 다 틀리다고 말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지금 말할 때, 그러니까 우리 보면 밝은 상태, 깨끗한 상태를 지금 모르기 때문에 강한 톤으로 연결시킬 때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. 원래 강하게 받고 그런 거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해야 되는 건데 하려고 할때 여러분들 몸에 쿠세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런 걸 지금 방해한단 말이에요. 고음 내도 마찬가지고 제가 앞에 냈던 얇은 소리들도 여러분들 따라하면서 내려고 한 거지만 다 틀린 소리는 아니라는 거예요. 저 소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쿠세가 없어지고 버릇이 빠지면은 이렇게 깨끗하게 좀더 강한 톤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. 그래서 그거 지금 어느 정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수많은 별이 되어 비춰줄게 눈부시게 또 아름답게 너를 비춰줄게 매일 세월이 흐른데도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널 사랑할게 영원히 너만을 빛나게 내가 비춰줄게 매일 길고 긴 시간 속에서 찾아올 끝에도 너를 사랑할게. 차이가 좀 느껴지나요? 근데 이게 지금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, 앞에 낸 소리랑 뒤에 낸 소리는 제가 낼때 느낌이 달라요. 앞에 낸 소리는 거의 가성 낸 느낌이에요.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가성같이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, 제 입장에서는 가성 낸 느낌인데, 제가 그 소리를 뚜렷하게 내는 공간에 소리를 냈기 때문에 가성처럼 들리지 않는 것뿐이에요. 그리고 뒤에 소리는 그 소리를 조금 더 밀어줘가지고 그냥 맞는 것뿐이고 지금 제가 할 때는 별다른 지금 버릇이 없기 때문에 그 전환하는 게 그런 거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거라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은 뭐 강한 톤으로 전환하고 바꾸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몸에 맑은 상태, 말할 때 억양도 마찬가지고 몸에 깨끗한 상태를 만드셔야 이렇게 노래할 때뭐 이런 전환뿐만이 아니고 바이브레이션이라든지 뭐 고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소리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그럼 영상 여기까지 좀 촬영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